이게 아니 이게 무슨 성인 영화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 아, 무슨 숙박 없어 PPL 들어왔냐? 아니 이거는 정말 이건 제작진들이 막았어야지 이건. 아니 이거를 갚아주려면 어떻게 놀아야 돼? 우리만큼 여자들도 즐거웠다는 제보가. 근데 우리만큼 즐거울 수가 있어요? 없는데. 노래방 갔겠지 모두 그럼. 노래방 뭐 재밌냐? 드리구질 할 거야. 놀아봐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있어야 노는 건지 이거 참. 이거 뭐야? 여보세요? 아,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나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와요.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성인 영화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맨날 아, 호텔 나오지 않으면 진짜 무슨 뭐. 야, 무슨 숙박 없어 PPL 들어왔냐? 아니 이게 큰 방이야. 누가 왔어? 아, 멤버들이겠지, 멤버들. 자기? 이제 왔어요, 자기. 우리 기다렸네. 나 좀 좋지. 왜 이렇게 되지? 아니. 그렇지. 아유. 이게 뭐야, 근데, 여기? 아, 또 걸스 나잇 아웃 하면 호텔 아닙니까? 예. 아, 이제 뭐 합숙 훈련 들어갔냐? 무슨 뭐 클럽 가기 전에 베이스 캠프야? 파티의 마지막이 프라이빗 파티예요. 호텔 방 빌려서 하는 프라이빗 파티예요. 근데 풀 파티 같은 거? 거기 떠들고 놀아도 된다고? 그렇게 놀 수 있게 빌려주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오라는 건 다 가져오셨어요? 아유, 주님을? 아 근데 나는 나 그거 고르면서 너무 민망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저랑 완전 동떨어진 건데 너무 한 번쯤은 나 너무 하고 싶었던 거. 꿈꿔봤던 은밀한 상상? 그쵸. 뭐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은밀한... 한 명씩 들어갈 수 있구나. 한 명씩? 한 번 싹 돌아주고 그 다음 선수 싹 돌아주고. 내 생각엔 그래봐야 패션쇼 뭐 이러니까 파자마. 파자마. 이렇게 나름 애들 하는 거. 귀티한 거 뭐 이런 거. 레이스 달린 거. 수다나 떠는 거. 그러지. 아유, 안 봐도 뭐 비디오야. 아유, 귀엽게 났다, 얼굴. 귀엽게 나오시겠어. 봐줄까요, 그럼? 그럼. 제가 먼저 입고 나올게요. 입고 나온, 어휴, 야. 뭐, 이거 봐요. 오, 어떡해. 뭔데? 어? 뭐야 이게? 아 진짜로 입었네 이거. 아,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아, 뭐 코스프레 뭐 이런 거야? 코스튬 플레이. 그래서 이 캐릭터는 뭐야? 이거는 무슨 마법사요? 마녀? 오늘 여러분을 정말 판타스틱한 마법과 같은 세계로 인도할 마법 소녀예요. 아이고 애들이 보고 있는데 무슨 마법 소녀래. 마법 엄마지. 준비되셨나요? 네. 이경 씨는 한복 입고 나왔어? 한복이야 한복?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 몰라요? 노란 치마? 황진이 아니야 황진이? 야. 백설공주. 예봐. 야 미치겠다. 어머 예뻐 언니. 어울리네. 야, 그게 비슷해. 어머, 좋아. 야, 연기, 야. 뭐야? 야, 이건 그건데. 메이드복이다, 메이드복. 그래, 아까 자기 세다고. 순정적인, 복종적인 거.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왜 좋아요? 형이 왜 좋아요? 오, 귀엽다. 아, 난 종이에 이런 것들인가? 그런 거지. 모든 서빙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잘 어울린다. 저기요, 한번 놀아주세요.
딸랑 딸랑 딸랑이야 딸랑이. 야. 아 누님이 뭘 하실지가 제일 궁금한데. 진짜 F? 뭐 하겠니? 앞에 있는 것보다는 센 거니까 뒤로 하겠지. 약하면 방송을 아니야. 아는 사람인데 그냥 연세가 많아서 맨 뒤에 하세요 이런 거야. 아니, 내가 원더우먼 입고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다 찢어버릴 거야. 아 형, 다 찢어버릴 거야. 아 형, 아 형 찢는 거 좋아해 그럼. 왜 그렇게 말했어? 원더우먼 입었어요. 저희 원더우먼 한번 볼까요? 원더! 이거 뭐야 원? 야,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어, 세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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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머,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육독자, 육독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도발한 거야? 아 집시하고 싶으시다 그랬지. 아, 집시처럼 살고 싶다. 아 맞아 맞아 그렇게 있구나. 아... 정말 망령이다 망령이야. 어? 섹시한데요. 누가 제일 예쁜지? 그래서 자기 와이프 이쁘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약속을 해야 돼. 자기 와이프 빼고. 자기 와이프 빼고. 빼고. 자기 와이프 빼고. 나는 내 취향이. 넌 뭐야? 메이드야. 아, 아니 왜 자기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 있죠. 아니 자기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 대부분 메이드 아니냐? 근데 형 나는 특히나 메이드야. 특히나. 왜냐면 나는 내가 나 진짜 여자친구 만나면 나 정말 내가 헌신적으로 하거든. 정말 노예처럼. 근데 나도 받아보고 싶어. 그냥 저 옷 한번. 얘는 그 혼수로 사겠네 저 옷. 나는 지윤 씨가 귀엽네. 아 지윤 씨 귀여워요. 지윤 씨. 나는 지영 씨 괜찮은 것 같아. 어, 저도 기억이 나요. 오, 1등, 1등. 그래도 저건 아닌 것 같아. 이 옷을 입으니까 약간 좀 뭔가 일탈이 되고, 아니 막 반바지도 입고 막 이러니까 막 뛸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 지윤 씨가 이 파티를 하자 그랬나 봐. 아, 괜찮다. 우리가 나이상 업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러고 처음 해봐. 저게 재밌냐? 아,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저거 입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저게 저러고 마는 거잖아. 우리처럼 남는 게 없잖아. 좋은 추억이. 저게 그냥 사진으로만 남는 거지. 사진만 남는 거지. 여러분 심호흡 하세요. 많이 놀라지 마시고요. 놀라고 싶어요. 내 생각에 배달 온다. 배달. 족발 족발. 배달 와. 뾰로롱 뾰로롱. 눈 떠도 돼요? 오 마이 갓. 뭐야 여기? 와. 아. 방 안에 방이. 아이고 술상을 차려놨구만. 핑거푸드로 딱. 아이고. 그 뭐야 김지영 씨 환갑 잔치를 미리 하는 거야? 아니 또 미리 하려고 하는 거야? 또 그렇게. 우리의 멋진 밤을. 위하여! 예! 어머? 벌써 왔나? 누가? 어? 누구예요? 또 그런다 또. 아이고 여기 참 무슨 의자가 많아요 테이블에. 의자? 응. 근데 너무 우리끼리 이러고 있는 게 좀 한편 슬프다. 우리 누구라도 불러봐요 그냥. 누구라도 불러볼까요? 파티인데 사람 많을수록 재밌는 거잖아요. 저 머리 숙이네. 아이스야 목소리 제이. 목소리 제이. 아 JYP 진짜. 야 브로! 브로 누구야 또? 아 여기 아는 예쁜 여성분들 세 분과 함께 우리가 맞아요? 파티 중이야 파티 중. 맞아요. 일 끝나고 들어가기 전인데 들렸다 가지고. 고마워. 좀 이따 봐.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호텔로 무슨 부르는 건 아니지 않아? 코스튬을 입고 호텔에서 남자 불러서 술을 먹으면 이게. 아 진짜로 지금 시간 되면 내가 주소 하나 보낼 테니까 혼자 와도 괜찮고. 광재? 광재 씨 오네. 누군가 같이 와도 괜찮고. 괜찮겠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좀 이따 봐. 옆에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아주 멋진 배우를 보고 싶어해. 그러니까 빨리 와. 이게 무슨 남자 사람 친구예요? 남사스러운 친구지. 그럼. 그렇지 않아요? 남사스러운 친구지. 이 호텔 방에 저 짧은 옷들이 입고 저 어 남자를 불러들인 게 이게 아니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어? 벌써 왔나? 누가? 우리 승화이자. 어 난 나 내가 언니 있잖아. 언니 친구 아니야? 잠깐 열어볼게. 어 나 몰라. 어, 나 몰라. 어떡해. 누구세요?
지가 창피한 건 아는구나. 어? 요 브로. 아, 경민이가 왔구나. 쟤도 유부남이야. 얼마 전 쟤 작년에 알지, 결혼했잖아요. 걔 섣불리 저런 데 다니면 안 되는데. 아, 우리 경민이가 뭐야? 어떻게? 어디? 그래도 오랜만에.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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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동생 뭐, 왔어. 무슨 컨셉이야? 오빠, 안녕. 아, 깜짝이야. 표정 봐. 아, 깜짝이야.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근데 지금 다 좋은데. 경민아, 표정 관리. 이 오빠 너무 우리 꼴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 지금. 어? 배우 나 이러고 있어, 지금. 너... 아니, 꼴보기 싫은 거 아닌데, 약간 흉해. 약간 흉해. 솔직하다. 솔직하다. 저 꼴을 보겠어, 지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야, 저게. 남사스럽게. 또 누가 또 그거 되게 이상하다. 너 호텔방으로 왜? 야, 호텔방으로 저게 비밀 사격클럽 같은 느낌. 어, 사격클럽.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들어오세요. 네. 한준 미안하다. 미경? 야야 남자친구가 있네. 한준 미안하다. 나 한 번만 돌게. 술 드셨어? 술 드셨어? 내가 술만 드신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아 제가 아 저 친구 아 알지 알지. 아이고 참 누군데? 아니 우리 와이프 그 같은 동네 사는 그 동생의 남편이에요, 남편. 아 근데 친해? 아니야 아니야. 가장 아, 그때 형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뭐? 가장 위험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있어. 왜냐면 차라리 총각을 만나면 총각은 뭐 원감생지 그런 생각도 안 할 텐데 유부남 유부녀들이 저 알고 지내는지 알고 있었어? 저분 뭐, 재민아. 저, 근데 나는 저기를 부를 만큼 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없지. 없지. 야 이거는 만약에 아닌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저 친구 와이프도 내가 아는데 그 와이프가 나를 호텔로 오라고 그러시면 안 갔지. 그 되게 이상하게 그래 이상하지. 아니 그게 맞는 말이야. 아니, 이상한 거야. 얘 말이 맞는 거야. 얘가 상식적인 거야. 얘가 소개할게요. 대학로에서 되게 핫한 배우이자 그리고 무대 제작 감독이신 조한준 배우님. 예. 반갑습니다. 표정이 되게 아니 우리 집안 사람 왜 표정이 나는 한번 봤는데도 또 새롭네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예의가 미소를 잃지 않으시네요. 일그러진 미소지만 무슨 소리야? 첫 마디가 술 마셨어였는데. 아 맨날 동네에서 쓰레방울 끌고 계시던. 너무 더운데 뭐야 복장이. 신발 신고 들어가요? 두 명이 왔어. 두 명이 진짜. 야 근데 왜 저래 포스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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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신 분? 이 두 분은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서인국, 이수혁, 남주혁, 김영광. 뭐 이렇게 핫한 분들 몸을 관리해 주시는 트레이너 선생님 분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트레이너야. 어쨌든 저희가 파티라고 모셨는데 거국적으로 건배라도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참 어떻게 호텔에서 머리수를 맞춰? 아니 4대4로? 아니 뭐 다 좋아. 근데 별로 즐거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어색해. 아니 모임이. 뭐, 아니 근데 멤버가 언제 흥이 나겠어요 저래서. 근데 술을 저렇게 먹네. 저봐 또. 저희 결과를 위하여. 아리랑 결과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야.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먹으면 안 되지. 아 저 술 못하는 재우씨.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또. 이거 봐라. 일단 가수 오셨으니까 노래 한번 할까요? 야! 아, 미키 마틴! 나 옛날 사람! 노래? 아 그래? 야, 잘 부른다! 친구의 여자가 또 흘러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왜 내 맘속에
같은 그녀 생각뿐인가. 집시 여인 나오고 나 지금 이게 뭐야? 아. 얼굴들 다 빨간 거 아니야, 저 남자들? 뭐 밤샜냐? 밤샜어? 나는 못 참겠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죠. 난 저 자리 가고 싶어요. 남편 앞에서 입어야지 저런 거.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 한 번도 안 입다가 저거를 뭐 다른 남자 사람 친구 앞에서 입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클럽에서 개방된 곳에서 이렇게. 그렇지. 우리는 그렇죠. 죄를 질 수 없는 공간인데 여기는 저렇게 이건 다 막힌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침대가 왜 많아 근데 저기. 의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야, 그 방에 방도 있고 의도가 좀 불순하다. 이거는 야, 정말 이건 제작진들이 막았어야지. 이건 이 사람들이 소송 당하려고. 이 사람들 진짜 못 참겠네.